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브리스킷 종결편입니다. 제가 나름 유튜버 중에서는 바베큐 컨텐츠를 가장 많이 다뤘다고 볼수 있는데요. 막상 제가 이 브리스킷을 제대로 된 영상을 가지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7달 전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완전 실패작이고, 오늘 정말 제대로 다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리스킷은 차돌 양지라는 소의 앞 가슴살을 쓰고요. 자, 이 앞쪽에 포인트라는 부분이랑 낮은 납작한 플랫이라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위쪽에 크게 한 덩이랑 아래쪽 한 덩이 총두 덩이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예요. 자, 우선 이거를 손질해 볼 텐데, 가장 쉬운 방법은 손질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뭐 지방이 두껍게 붙어 있기도 하고 얇게 붙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데, 그냥 손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손질 안 하고 다 구우신 다음에 지방이 조금 많으면 좀 떼고 드시면 되고, 뭐 적당하다고 하면 그냥 드시면 되니까요. 근데 판매하는 용도로나 조금 이쁘게 만들려면은 생각보다 버리는 고기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 가볍게 손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돌리면은 뭐가 많죠? 이 위에 있는 지방들을 제거해 줍니다. 자, 손질에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부분의 앞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방이 뭉쳐 있습니다. 살짝 잘라내면 아랫덩이와 윗덩이가 만나는 지점인 게 보이죠? 둘이 다른 덩인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앞쪽은 이 정도로만, 이런 것까지 굳이 깊게 다 안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면 되고, 자, 이쪽에 이렇게 얇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굽고 나면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말라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르겠습니다. 그냥 쭉 따라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옆쪽을 보시면 두께가 정말 얇아져요. 반대쪽이랑은 두께 차이가 꽤 납니다. 아예 이 정도까지 다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은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자, 플랫 부분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뭐 거의 지방이 뭉쳐 있으니까 과감하게 저는 도려내겠습니다.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끝을 잘라내줍니다. 이 남는 부위들은 국거리로 사용하시거나 뭐 패티를 만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애매한 여기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다른 부분 두 개가 겹쳐져 있다는 게 보이죠? 이렇게, 고기가 뭐 지방이나 다른 부분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 끝부분은 보통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덜너덜하거나. 자, 이 친구는 좀 이쁘게 생겼는 축에 속하는데, 보통 여기까지 지방이 다 나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너무 안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얘들 두 개가 거의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딱이 정도가 적당해요. 얘는 처음부터 손질이 좀잘돼 있는 축인데, 요런 거는 뭐 굳이 제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뭐 손질은 큰 무리 없이 끝난 겁니다. 자, 보시면 약간 공룡알처럼 요렇게 조금 타원형 비슷하게 생겼죠? 자, 여기에 이제 럽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럽을 뿌릴 때 여기에 뭐 오일을 발라주셔도 되고 머스타드를 발라주셔도 되고 그냥 발라도 됩니다. 저는 그냥 뿌릴게요. 텍사스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기본으로 후추랑 소금 요딱두 가지만 사용합니다. 텍사스에서 하시는 분들도
딱 그거 두 개만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파프리카나 마늘 이런 걸 다 섞기도 합니다. 자, 일단 후추를 뿌렸고요. 다음 소금, 럽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흔들어서 믹스해서 뿌려줘도 되는데, 이렇게 따로 뿌리는 거의 좋은 점은 내가 얼만큼 뿌리냐가 다 눈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금량 조절하기가 눈에 직접 보이니까 좋겠죠.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간을 약하게 하고 나중에 소스를 찍어 먹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거는 갈릭 파우더 마늘 분인데 살짝만 뿌려주겠습니다. 뒤집어서 후추를 먼저 뿌리시면은 소금이 잘 보여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 있는 남은 럽으로 좀 안 묻은 곳을 발라주면 됩니다. 자, 럽까지 다 발라줬고요. 15분 정도 상온에서 뒀다가 그릴에 넣겠습니다. 자, 보통 저는 참나무 숯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차코를 사용하신다면 요런 펠릿을 같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훈연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한 120에서 135도 사이로 뭐 한 6시간, 7시간 정도 훈연을 할 건데, 무슨 기준이냐면은 내부 온도가 74도 정도면은 호일을 싸면 됩니다. 시간은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온도계를 찔러서 내부 온도가 74도면은 호일을 싼다고 보면 됩니다. 자, 넣은 지 3시간 뒤부터는 뭐 30분이나 한 40분마다 사과 주스를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줍니다. 요 밑에 이거는 아까 전에 언급은 안 했는데 워터팬이라고 시작과 동시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한 3시간 정도 더 익혀주면서 한 30-40분마다 계속 스프레이를 뿌리겠습니다. 자, 한 4시간이 지나가면은 저는 가끔은 여기 끝 플랫 부분에 이렇게 호일을 싸기도 하고 안 싸기도 하는데, 오늘은 한번 싸봤어요. 이걸 왜 싸냐면은 이 부분은 지방이 많고 이 부분은 지방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얇을 때는 많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지 말라고 조금 이렇게 싸두는 겁니다. 자, 아직 한 시간은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자, 7시간이 지나서 64도가 넘었고요. 이제 호일에 싸주겠습니다. 호일에서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97도가 되면은 끝내줄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스박스나 너무 차갑지 않은 곳에서 최소 레스팅을 2시간 이상 해줍니다. 자, 여기에 다른 거 없이 꿀만 조금 뿌려줄게요. 안에서 생기는 스팀이나 육즙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겹으로 꼼꼼하게 싸줍니다. 자, 이제 97도가 될 때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원래 부처페이퍼라는 갈색 종이로 싸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구하기도 힘들고 한국 사람이 좋아할 식감과 입맛에는 호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넣어주고 레스팅까지 끝낸 후에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레스팅까지 끝난 브리스킷이고요. 아,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출렁거릴 정도로 부드러워져야지 만약에 이렇게 안 움직이고 딱딱하다고 하면은 조리가 잘못된 거겠죠. 도마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잘 나왔네요. 저는 약간 조금 빠른 버전이고요. 이게 좀 더 저온에서 더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거는 정말 새까매요. 거의 갈색이란 걸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자, 그럼 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식감이 있는 것보다 무조건 더 부드러운 게 좋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립도 그렇고 브리스킷도 그렇고 풀드포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먹는 것보다 차라리 더 오버쿡을 해버려요. 그러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식감이 있는 것보다 확실히 오버쿡한 거를 훨씬 더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부드러운 거를. 브리스킷 종결편 진짜 잘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플랫이고 이 부분이 포인트 파트인데,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컷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컷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드럽냐면 이렇게 잘 접혀야 돼요. 이 상태면은 진짜 입에 넣으면은 녹는 수준입니다. 녹는 수준. 인고의 보상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 정말 부드러운 고기를 정말 맛있는 소고기 육수에 정말 오랫동안 졸여서 완벽하게 나온 요리 같은 맛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와, 끝내준다. 자, 그리고 포인트 파트는 이런 식으로 썰어요. 플랫은 이렇게 썰었죠. 포인트는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커팅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거의 뭐 푸딩이죠. 푸딩, 고기 푸딩. 조심히 들어서. 이거 보고 제 예전 7달 전 영상 찾아보시면은 아, 정말 차이가 많이 나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약간 햄처럼 탄탄하다면은 조직감이, 이 친구는 진짜 거의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에 넣고 혀로 입 천장으로 이렇게 한번 훑으면은 고기까지 다 흩어집니다. 제가 부처페이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이유가, 부처페이퍼를 쓰면은 겉이 좀 더 크리스피해요. 그리고 이렇게 호일보다는 빠져나갈 공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덜 쪄지는 효과가 있는데, 호일로 찌면은 정말 완전 뭐 씹을 것도 없이 부들부들하게 되죠. 자, 문추 바베큐 소스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찍어서. 와, 끝내준다. 식감이 있으면서 약간의 쫄깃한 흐물흐물한 푸딩을 막 씹는 느낌이에요. 와,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끝내줍니다. 모든 고기는 자르고 나서 바로 먹었을 때가 맛있어요. 그래서 약간 육공방에 파는 고기가 약간 아쉽긴 해요. 포장해서 집에서 보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바로 먹는 고기의 맛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육공방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이번 브리스킷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이 문추 바베큐 소스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